오늘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재활용 수거가 중단됐습니다. 일부 지역에선 재활용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도 수거하지 않기로 했는데요. 깨끗한 건 종전대로 버리면 된다는 안내도 나오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 수거장입니다. 비닐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.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분리수거장 바깥에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. 성인 키만큼 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아직 비닐수거 중단 소식을 듣지 못해 비닐을 모아놓았는데 처리가 걱정입니다. 그런 게 이상 안 나옵니다. 그런 건 아니야. 그런 게 문제되면 일부 지자체는 깨끗한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종전처럼 배출해도 된다고 재공지하면서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. 일부 재활용 폐기물 업체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 폐기물도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. 페트병 안 하면 어떻게 수거했어요? 업체들이 비닐과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.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재활용품 판로가 막혔습니다. 그 이번 주부터 그러면은 플라스틱하고 비닐 이런 건 안 받으시는 건가요? 네, 지금 뭐 일단 공장에서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일단 시작해서 좀 대하고 있습니다. 환경부는 지자체와 재활용 업체의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상배입니다.